안녕하세요. 문 열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보일러 골치 들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뭐 불편하신 게 뭐뭐 있으셨어요? 아니. 그 가스렌지하고 수도만 여기 있으면 제일 살겠습니다. 요새 제가 아파서 밖에를 못 나가고. 화장실에도 못 갔다니까 요새. 선장님이 어디 맨손으로 공사할까? 선반이면 파이프 같은 부품 자재 먼저 안에 들여놓는데. 그런 자재나 뭐 이런 거 구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우리 저 봉사자분께서 자기 자재도 가져오시고 때로는 사오시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인건비 없이 공짜 공사는 물론이고 자비까지 탈탈 털었다. 네. 부자신가 봐요. 아,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죠. 가진 것보다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 돈이 넘쳐나서도 그렇다고 힘이 남아도는 청춘도 아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금년 62입니다. 그 철학이 있다면 제가 거동하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평생 설비 일을 해왔으니 척하면 척. 실력 백단, 알아주는 전문 기술자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해 일사천리로 일을 끝냈다. 가스 왔어요. 어디서요? 여기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아유.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께서 얘기했으면 돼. 가스 가지고 왔어요. 예, 예. 예, 가스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타오르는 불꽃의 눈시울이 뜨겁다.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우리 김이 모락모락 나오네요. 할머니 만져보세요. 뜨거운 물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거 뜨거워? 이 왼쪽 게 뜨거운 물. 여기 앉아서 이게 뜨거운 콸콸 쏟아지는 따신 물. 마음까지 따뜻하다. 이 정도면 잘 됐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이 좋다고 하실 텐데. 보일러 아저씨는 특별한 창고가 있다. 자재 창고인가 봐요. 네, 연탄이 좀 있습니다. 조만간 독거 노인들에게 돌아갈 몫이란다. 할머니들 연탄 보일러 때리는 사람이 아직 우리 중구에도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드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사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사무실. 노인들에겐 시간도 돈도 기꺼이 내놓지만 본인을 위해선 이 정도면 충분하단다. 네, 이제 남이 볼 때는 한 평이지만 아유, 제가 다니는 전체가 다 내 것인데요. 지난 1996년도에 그때 여름장마가 상당히 심한 일이 있었는데 보일러가 침수됐거나 정화조가 뒤집어졌거나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기회가 돼서 복구 작업을 할 때 느끼게 됐죠. 우리 같은 막노동하는 사람도 좀 적응할 수 있고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그때 가르쳐준 거죠. 그 후로 14년째 혼자 호의호식하기보단 줄곧 베풀고 나누면서 마음이 배부른 삶을 살고 있다. 여기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일러가 좀 고장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이 통이 깨져서. 1년에 한 번 신고 와야 돼. 이렇게. 그냥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 이렇게 인연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봉사도 사후 관리한다 이 말씀. 매년 새로 달아주고 십수년 다시 고쳐주고 이렇게 맺은 인연이 헤아릴 수 없다. 보일러 온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까지 높인다. 바꿔드렸어. 예, 이거를 사왔어요 또? 그렇죠, 사왔죠. 차지 않고도 되겠어요? 잘 쓰세요. 그래, 이제 다 했네. 대가는 손 한번 잡는 것으로 족하다. 가야죠. 여기 끝났습니다. 예스는 언제까지? 무한정입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 고흥군 남쪽 끝 작은 섬 소록도. 소록도는 한 세기 가까이 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다.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지만 이유 있는 방문객은 꾸준하다. 봉사 활동하려고요. 아, 봉사 활동하라고 합니다. 예.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록도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오다 가다 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머무는 장기 봉사가 대부분이라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꾸 간병인이 바꿔지면은 또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봉사 기간이 길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도 많아야 되는 거죠.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많이 어색해요. 부딪히면서 직접 해봐야죠, 이제 경험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거드는 일이 주된 업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눈치껏 요령껏 알아서 도우면 그만이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도록 언제나 주변을 맴돈다. 쉬지 않는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혼자 있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오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일을 찾지 않아도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마련. 환자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손과 발이 되어준다. 움직일 때마다 노란색 옷 입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나 봐요? 예, 봉사자들. 예, 예쁘요. 근데 고생하요. 우리 운동가요, 운동. 운동가요, 운동. 멋쟁이 신발 노래 한번 부를까요? 보통 때보다 한 톤 높여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도 오랜 봉사로 터득한 노하우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목소리로 귀에 가까이 대거나 아니면 큰 목소리로 해야 할머니께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눈높이에 맞춰 말동무도 되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피붙이처럼 가까워진다. 사람이 그리운 섬 소록도에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 모든 일과가 끝난 저녁, 어둠이 깔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소록도에 머문다는데 자원봉사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씻고 자고 생활을 해결한다. 불편하려면 한 번 온 사람은 또다시 찾게 된다. 저는 2007년도에 소록도를 왔었어요. 2008년도에도 오고요. 그러니까 소록도를 떠나고 나서요. 다시 찾게 되고 계속 생각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래요. 다녀간 사람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베풀러 가서 채워서 돌아온다고. 멋진 옷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큰 만족이 소록도에 있다.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다 똑같이 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가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마음을 여시던가. 여기 다 마음 있는 분들이 온 거잖아요. 막 어렵고 뭐 자기랑 생각 틀린 것도 있지만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좋아요.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배부른 식당이 있다? 전 직원 총 출동! 대량 주문한 등갈비를 타듬느라 고깃집이 아니라 어느새 불난 호떡집! 한 시간인데 손님은 한 분도 없고 특별한 손님들이 오니까 더 이제 이 친구들입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아저씨의 VIP 주인공! 동생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한 100명? 120명? 어린 귀빈들을 위한 달달한 맞춤갈비. 과일은 아낌없이 팍팍 넣는다. 애들이 아무래도 단맛도 좋아하고 과일 같은 게 애들한테 상당히 좋으니까 저희가 그걸 훨씬 많이 넣죠. 달콤한 온갖 과일이 듬뿍 들어간 특제 양념. 과일보다 향기로운 마음씀까지 더해졌으니 맛은 보나마나 최상급. 한 통 반? 두 통? 그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불판에 굽기 무섭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냄새 따라 드디어 특별한 손님들 등장이요. 아저씨야, 형이야. 네, 여기요. 고기 먹어요. 한 세 번, 네 번. 네, 다섯 번 왔어요. 열 번. 아주 좋아요. 열 번. 몇 명이 나오나요, 오늘? 오늘 거의 4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아이들 수보다 세 배 많은 갈비를 준비한다는데. 등갈비 좀 불났네요, 불났어. 불났어요, 불났어요. 아이고, 왔네. 꼬마 손님들에 이어 머리 큰 귀빈들까지 속속 들어왔으니 전원 입장.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 특별한 손님들을 기다리게 했으나 일사불란하게 서빙하고 드디어 정성껏 준비한 메인 요리를 선보이는데. 노릇노릇 야들야들 연말에 반짝하고 쏘는 갈비가 아니다. 1년간 꾸준히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먹었어도 매번 당기는 맛이다. 애들 입맛 못 속인다. 어떻게 아예 자리를 꽉 이렇게. 제가 뭐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고기 전문가니까. 애들한테 좋은 고기는 먹일 수 있으니까. 동사는 전염된다. 고기로 마음을 전하는 사장님 따라 음료수 상인은 콜라 사이다로 이웃집 낙지 식당 주인장은 낙지 볶음으로 작은 마음을 보탠다. 낙지 볶음 드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저기 뭐냐 애기들 와가지고
조금 해서 갖다 준 거예요, 먹으라고. 그 제가 한다니까 저 사모님도 그냥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예.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같이 하네요. 낙지 기부, 음료수 기부도 마음만큼은 김장훈 못지않은 기부천사.